너무 맛있어. 자, 먼저로 나와 미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도 이탈리아 정통 피자를 하겠습니다. 오늘 피자예요. 이게 포카차처럼 생기긴 했는데 사실은 피자라고 불리는 그겁니다. 오늘 할 거는 피자 비앙카 로마냐라고 하는 거네요. 비앙카가 뭐냐면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름도 있었는데 그게 하얗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피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로마나가 붙어서 로마의 하얀 피자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사실 역사는 되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막 찾아보니까 마르케주에서 했던 그 포카차 중에서 까치오난제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한번 돌려보시면 아시는데 그 포카차도 처음에 불의 온도가 얼만큼 올라갔는지 테스트하던 곳에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빵을 굽기 직전에 남아있는 좀 수분율 높은 도우로 구워서 먼저 어느 정도 불이 됐는지 테스트하던 피자 비앙카라는 이름으로 지금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조금 되게 이탈리아가 지역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이게 거라고 이게 로마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뭐 역사적으로 너무 오래된 얘기들은 자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냥 포카차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피자고 하얗고 그리고 로마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주장이에요 항상. 자, 그리고 이 피자는 너무나 간단하고 수분율 높기 때문에 우리 기계도 안 쓰고 볼,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 그리고 올리브오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반죽도 거의 필요가 없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피자 비앙카. 밀가루, 물, 뭐 순서한 게 없습니다. 이스트, 글루텐 형성이 굉장히 뭐 잘 되고 자시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같이 올리브오일 같이 넣을게요. 자, 섞어 줄게요. 이거 만들고 나면 야 이거 생긴 거는 뭐 이렇게 포카차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제노베제, 포카차 제노베제랑 거의 똑같아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봐도 그래요.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거지만 뭐 자기들이 또 이렇게 우기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요거가 좀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재료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수분이 높아요. 적당히 뭉친 데가 없을 때까지만 살짝 반죽해 줄게요. 되게 고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떤 밀가루가 뭉쳐 있거나 이런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한 1, 2분 지났거든요. 끝! 요거 덮어놓으면 됐습니다. 어우 너무 쉬워 오늘. 발효 시간 때문에 시간이 걸린 거지 뭐 오늘 진짜 이거 집에서 작업하는 시간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한 5분? 5분도 그냥 끝나 안 걸리는 것 같아. 반죽하는 시간은 마지막에 성형하는 시간도 한 5분 10분이면 끝나고 굽는 시간 해서 뭐 진짜 한 2, 30분이면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피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됐어요. 지금 날씨가 좀 추워서 발효가 잘 안 돼요. 제가 저 이렇게 살짝 그냥 이렇게 공굴리기를 한번 해주고 좀 매끈하게 해줬죠. 해서 약간 지금 오븐을 켜놨거든요. 저 앞에서 1시간 정도 이상 발효를 한번 할게요. 날씨가 좀 추워서 제가 볼 때는 한 3, 4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덮어서 오븐 앞으로 이동할게요. 이렇게 3시간이 자, 3시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잘 발효가 됐어요. 판때기에 올리겠습니다. 판때기에는 이걸 깔아도 돼요, 안 깔아도 돼요? 전 깔았어요. 쭈쭈쭈쭈쭈쭈. 자, 꼭꼭꼭 눌러줬고요. 살짝 접어둘게요. 이거를 30분 후에 바로 굽게요. 30분 후 발효했고요. 자, 요거 물하고 오일을 살짝 뿌릴게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한 1% 소금물. 물 100g에 소금 1g 넣어서 소금물을 했고요. 바로 굽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너무 잘 익었죠. 뭐 하얗진 않지만 빨갛진 않죠. 그러니까 비앙카예요. 자, 이대로 저희 한 10분만 식혔다가 저희 다시 진행할게요. 보통 그냥 잘라 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크게. 맛있어요. 맛있는데 리구리아 포카차랑 별 다른 걸 못 느끼겠어요. 뭐 어쨌든 제가 먹고 있는 거는 리구리아 포카차 아니라 피자 비앙카 로마나입니다.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요거는 이거를 잘라서 안에다 샌드위치처럼 먹는 게 있어요. 이거 일반적으로 프로스토 넣기도 하지만 많이 쓰는 게 모르타델라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먹어요. 그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피자리에서 모르타델라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좀 짜투리가 많이 남았어요. 짜투리가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오늘 사실 이거를 시작했어요. 아, 흑심이 느꼈다. 처음에 모양을 잡기 위해서 짜다 보면 모르타델라가 이렇게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져다가 오늘 유튜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반을 쫙 잘라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동그랗게 잘 잘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 좀 있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뭐 샌드위치니까 이렇게 뭐 많이 넣어서 먹으면 맛있지 뭐. 넣어서 착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올리브 오일 좀 뿌려서. 너무 잘 만들었어. 폭신폭신한 이 포카차 같은 식감에 모르타델라 이 부드러운 이 짭조름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요 햄.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 이걸 안 넣었으면 리구리아 포카차야 라고 해야 될 텐데 요게 딱 들어간 순간에 피자 비앙카가 되는 딱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자, 피자 비앙카 로마나 로마의 하얀색 피자를 해봤는데요. 요거 맛있는 햄 있으시면 정말 꼭 만들어 드시면 와 진짜 이게 로마의 피자의 맛이구나. 오늘 저 포카차 한 거 아니에요. 피자 한 거예요. 피자 한번 좀 만들어 먹어도 정말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피자 만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